이곳은 서울 공진초등학교와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마곡 한이공원입니다. 마곡 한이공원은 7,441평의 크기로 152,288평 규모의 보타닉공원 다음으로 가장 넓은 공원입니다. 바람이 불고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주말 오후의 공원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주민분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강아지 데리고 산책 자주 나오세요? 네, 나와요. 딴 데에 비해서 여기 강아지 반려견 산책하기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여기 아파트 사는데 하니까 여기는 매일 집들이 아파트잖아요. 이 안에서만 살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다들 아파서 그리고 이제 운동을 쉽게 한다고 그러고. 할머니도 여기서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운동도 하시고, 그죠? 네, 그냥 산책... 한 번씩 나와요. 이 공원이 이렇게 특별히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나오면은 따뜻하고 이렇게 자리 놔서 생기기가 얼마나 좋아요. 주인네들이 갈 데가 어딨어. 이거는 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인근에 사시는 반려인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공원이기도 하고 다양한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하기에도 좋은 공원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건데요. 여기 운동 자주 나오세요? 예, 매일 나옵니다. 여기가 특별히 다른 공원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주택과 가깝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학교가 있어서 어린 애들도 많이 놀러 나오지만 어린아이 어른은 할 것 없이 많이들 나오고 동네 어른들이 많이 나오죠. 인근에 이렇게 큰 공원이 좀 드물죠? 좀 드물죠. 여기가 그래도 그 마곡지구라고 새로 그 주택가를 만들면서 좀 계획적으로 만든 공원이다 보니까 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원 입구 가까운 곳에 위치한 넓은 놀이터에는 기분 좋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가족 단위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친구들 네. 여기 자주 놀러 와요? 네. 여기가 더 좋아요? 딴 데보다? 놀이터보다? 네, 더 커요. 놀이기구도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더 재밌는 게 많아요. 매일마다 와요, 그럼? 매일마다 네. 하면 아니에요. 어제도 네. 왔었어요. 어제도 왔어요? 네. 아, 그래. 여기 공원 자주 와요? 네, 저는 자주 와요. 뭐가 좋아요, 여기가 딴 데보다? 여기 공원도 되게 넓고 강아지 산책도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 좋아요. 아지트, 아지트? 네, 여기 아지트죠. 매일 오죠, 매일. 매일 와요? 네. 시설 좋아요? 놀이터 타고 와서 파는 시설 아세요? 저 진짜 재밌는데. 타면 돼요, 타면 돼요. 내가 타기엔 조금 무게가 있어서. 드넓은 잔디 위에서 하늘을 보며 누워있는 소녀들. 넓은 잔디 위에서 연을 높게 날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한결 좋아지네요. 이번 주말에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